네, 7월 하고도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. 아,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. 벌써 전반기가 지나가고 7월로 접어들었어요. 아, 제 그림은 그리고 이제 7번째 그림을 그리게 됐고요. 이번 그림은 조금 나름 쉽다고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한번 골라봤습니다. 뭐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. 천천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수요일엔 수채화. 그래서 오늘 그림을 완료를 했습니다. 완성을 했습니다. 이 물결 같은 거 표현하기 정말 힘드네요.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을지 아직 감이 안 잡혔는데 일단 뭐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습니다. 어쨌든 계속 연습이니까요. 완성작을 정말 제대로 된 작품을 하려면 뭐 한 1000점 그려야 되나요? 뭐 그래서 일단 계속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물결을 계속 연습해봤는데 어렵습니다. 색깔이 좀 너무 연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이게 뭐 예전에 그 여행 중에 스위스 어디 호수 무슨 호수가에서 그 백조인가요? 아니면 뭐 오리? 거위? 고니? 뭐 하여튼 뭐 그런 종류의 그 샌데요. 뭐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고 어쨌든 뭐 그렇게 저의 지금 심정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. 네, 픽업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
우리도 좀 더 과감하게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고요. 네, 좀 더 오동통하게 좀 더 그랬어야 되는데 오동통하면서 이렇게 목은 가늘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상을 했어야 되는데 아 조금 아쉽습니다. 그리고 이쪽 아마 철교 그 뭐 바위였던가요?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없애고 그냥 하려고 하다가 아 그냥 허전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. 네. 어쨌든 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. 어떻습니까? 네. 네. 오늘 7번째 그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